안녕하세요, 환희 주방입니다. 예, 이번 요리는 중국식 돼지고기 바베큐 차슈입니다. 차슈, 일본식 라면 덕분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음식이에요. 이 차슈의 한자식 이름은 차소예요. 꼬챙이나 갈고리 타는 차, 그리고 굽다, 불사를 솟자. 즉 지역하면은 꼬챙이나 갈고리를 꿰가지고 불에 구운 그런 고기란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잘 맞는 그런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차슈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차슈.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주재료인 돼지고기. 보통 차슈 하면 돼지고기를 써요. 그리고 부위 같은 경우는 뒷다리살 쓰기도 하고 등심 쓰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라면 뭐니 뭐니 또 삼겹살이죠. 그래서 저는 삼겹살을 쓸 거예요. 그리고 향신료는 대파, 생강, 그리고 팔각. 이 팔각은 오향분의 주재료 중 하나예요. 근데 없으면은 생강하고 대파를 넉넉히 넣어서 만드세요. 그리고 오븐에 구운 차슈니까 당연히 오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밖에 간장, 설탕, 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먼저 대파는 그리고 생강은 슬라이스 쉽죠? 그럼 준비 굿! 그 다음에는 차시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네이드용 소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설탕 한 두 큰술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큰술에서 세 큰술. 청주 이것도 두 큰술. 간장. 간장은 한 여섯 큰술 정도 준비해요. 그리고 루추. 한 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미료 2분의 1 작은술. 아, 물론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잘 섞습니다. 이렇게 설탕이 녹았으면은 그다음에 대파하고 생강, 팔각을 넣어주세요. 오. 삼겹살 그리고 차슈장을 부어주세요. 그냥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그냥 갈비 재우듯이 섞으면 됩니다. 아, 참고로 루추 같은 경우는 색깔을 내고 있는 거니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 재웠어요. 그럼 이대로 오븐에 넣어서 굽느냐? 아니에요. 이건 덩어리 고기이기 때문에 좀 재워놔야 돼요. 최소한 6시간 이상,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냥 제 생각인데 3일 정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재우면은 향신료하고 간장의 맛과향이 고기에 쏙 빼어들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물론 금방 드시고 싶으면은 앞뒤 구워가지고 소스 붓고 물 붓고 조림을 하시면 돼요. 오븐 없이 차슈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븐 차슈. 그게 아니라면은 3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색을 보면은
아주 까만데, 그 다음에 이거를 구워주면 돼요. 5분용 트레이에, 그리고 차시장을 부어주세요. 소스에 고기에 있는 핏물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끓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체에 부쳐주시면 돼요. 이대로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주시면 돼요. 온도하고 시간은 약 180도에서 1시간 정도. 근데 스팀 오븐 기준이에요. 그래서 스팀 오븐이 없으면은 이렇게 트레이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굽다 보면은 물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표면도 건조해주고 그때마다 물을 보충해주고 소스를 덧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슈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냥 차슈예요. 통째로 구운 돼지고기. 그걸 썰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그 밖에 오이라던가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장식. 근데 생각보다 예쁘지 않네요. 뭐 그래도 남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일단 먹어봐야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좋아하는 차슈. 아, 향이 막 퍼져요. 꿋. 진짜 맛있어요. 일단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의 식감이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특유의 진한 맛. 팔각, 대파, 생강 향까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청주라던가 고량주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오븐에 넣고 굽는 편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노 오븐 차슈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한번 굽잖아요. 이 굽은 고기에다가 물하고 간장, 설탕, 향신료 넣고 졸여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졸이다 보니까 고기 특유의 맛도 좀 빠져나간 경향도 있고 너무 연해져요. 그러니까 구웠다는 생각이 좀 안 들 정도로 많이 연해지는데 이 5분 버전 차슈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물이 닿지 않고 구워지면서 쫙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직이 탄탄하게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맛도 응축이 돼요. 물론 5분이 없으면 졸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쇠고기 볶음 쌀국수 비포펀. 비포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